루피 진짜해. 진짜 많이 하잖아 저거. 받아가면 쓸어줘야지. 닦아줘야 돼. 내가 로봇 청소기 짓을 했어. 내가. 맨날 단발한다고 하면 애들이 너 최악나. 10년대 뭐 엄마가 사주는 옷 입고 다녔죠. 힙합 많이 네, 유행. 무조건 쇼트입니다. 난 좋습니다. 아, 허리가 26이었는데 36까지 입었었던 것 같아요. 바지를 통 엄청 큰데 이렇게 신발 다 덮고 밑단이 찢어져야 인정. 아 밑단이 여기가 살아 있으면은 인정을 했어. 남의 시선 느끼지 않습니까? 아니요 전혀 신경 쓰지 근데 빵모자도 많이 제가 입고 싶은 대로 입고요. 되게 담당하다. 이렇게 입으면 기분 좋거든요. 맞아. 또 배꼽티, 이렇게 핫팬츠 이런 게 또 갑자기 유행해서 아빠 몰래 입었던 기억이 나네. 첨단 신세대로 불리는 X세대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가치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. 반다나, 두건이라고 하나? 여기다가 차고, 목에다가 차고, 그치? 팔뚝에다 차고. 스카프는 집에 손수건만 색색별로 한 10개 있었어. 단무지 붙여놓은 것 같아. 세상이 노래 보이잖아. 눈썹보다 위로 자르는 거. 저건 처음 한 것 같은데. 맨날 단발한다고 하면 애들이 너 최악나. 장난입니다. 이거 나이가 이제 좀 지긋이. 그지. 죄송합니다. X세대에게 패션은 단순한 옷차림 자체만 요구하지 않습니다. 이들은 패션을 통해 자신들의 욕구와 자유분방함을 표출하고 90년대잖아 저게. 군화를 신으면요 의외로 좀 섹시한 것도 나고요. 그리고 남자들이 주로 신는 거여서 그런지 남자들하고 대등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. 그래서 나도 워커, 군화 이런 거 엄청 신고 다녔어. 진짜? 되게 남성스럽고 싶었던 거야 그때. 지금도 홍대 가면 그런 거 입는 사람 많죠. 분이 목걸이를 하셨네요. 아 이거요? 제 자동차 키인데요. 차를 개성 있기도 하고 또 실용적이기도 하고요. 걸 때 없어가지고 이렇게 멋있기도 하고요.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목걸이다. 근데 저 목걸이는 잘 모르겠다. 저거는 좀 과했다. 이걸로 이렇게 열어야 될 것 같은 느낌? 이렇게 가져가요. 친구들 사이에 힙합 빠지 있는 사람들 막 한 어느 정도 저렇게 덮어낸다고 신발. 받아가면 쓸어줘야지. 닦아줘야 돼. 청소 엄청 했거든요. 내가 로봇 청소기 짓을 했어요. 내가 우리 집에서. 몇 년 전까지는 청바지는 무조건 스키니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좀 아닌 것 같아요. 너무 뉴스 막 신문에 나? 좀 이해가 안 가긴 한다. 아유 나는 내가 입고 다니는 거 보면 너무 보기가 흉해요. 그럼 박자 있다 고쳐야 돼. 개인의 개성인데 그거를 막 제재하고 못하게 하는 건 바지 한 벌 사줘가면서 뭐 힙합 바지 어쨌네 저쨌네 이런 것도 아니고. 근데 노출 있는 게 아니잖아. 너무한 거 아니야 그건 좀? 반대는 하나. 어느 정도 학생들한테는 그런데 좀 나도 동일한 것 같아. 학생이 학생다운 화장은 좀 심하더라고 내가 봤을 때도. 시위할 거예요. 아 저도 진짜 시위할 거예요. 왜 우리가 입겠다는데 입지 말. 내 돈 주고 사가지고 입겠다는데. 이거는 인권 침해라고 본다. 반삭해서 스크래치 있는 게 이거 이 길이 더 잘라오라 그래가지고 3mm를 밀었어. 한겨울 민머리야 그냥. 유승준이 유행하느라고 여기 다 밀고 여기만 길었어. 그랬더니 여기 칼로 또 자르더라고. 아. 또 갑자기 나팔바지가 유행을 해. 부츠컷. 부츠컷. 근데 부츠컷이네. 흉악하게 교복을 부츠컷으로 만드는 거야. 이거 막 다 자르고 그랬었거든. 학교에서 펑퍼짐한 거 입고 나갈 때 딴 거 갈아입고. 아 진짜? 그럼 교복 두 개를? 싸고 다녔어. 난 배꼽티. 왜? 그때도 엄마가 사줬었는데 차마 못 입고 나가겠더라고. 요즘은 중학생들도 저러고 다니는. 아 맞아. 청바지에 청조끼 입어. 너는 아 그렇게 안 입었어? 청조끼. 그거 엄청 유행이었어. 청조끼 입는 게. 전혀 소름. 아 청조끼를 입었어. 아 너 오늘 촬영 끝나면 너 부천 시민들한테 엄청나게 지탄 받는다 진짜. 트렌치코트 진짜 많이 입잖아. 맞아 요즘 진짜 많이 입어. 학생들도 많이 입고. 저거는 기럭지만 되면. 나 집에 다섯 개나 있잖아. 나 광장시장 가서 하나 샀잖아. 맞아 맞아. 그 요즘에는 트렌치코트도 또 좀 오버핏으로 해가지고 또 그치. 많이 좀. 저게 힙합이지. 맞아. 저 통이. 다 요즘에 저렇게 다 입잖아 근데. 체크바지. 체크바지 진짜 많이 입어. 와 체크바지. 조금만 체크바지 입고 있는 게 진짜 많아. 나도 군대 입었었어 소풍 때. 옛날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. 좀 이거 같아. 살짝살짝만 변형을 하는 것 같아. 다 진짜 통바지만 입고 요즘엔 조금 핏이 살아난 옛날엔 그냥 무조건 큰 약간 무조건 똥산바지. 나 진짜 똥 엄청 쌌는데. 아 이렇게 밑에까지. 아 저거 되게 힙합 하시는 분들 많이. 알아. 저것도 그래, 지금 맞아. 많이 있잖아. 좀 시장에서 돈 이렇게 넣어야 되는. 뭐 팔다 오셨나 봐. 왜 좀 이쁜데? 저거 이쁘다고? 저거 산입기 아니야 저거?
젊으신 분들 많이. 아 나도 젊어. 나도 넌 어린 거야. 우리 유행에 떨어지나 봐. 나 봤는데? 아 진짜? 어. 나 한번 본 거야? 어디서 봤어요? 아, 어, 조핀! 신기해. 조핀 진짜 많이 진짜 많이 하잖아 저거. 조핀은 근데 요새도 많이 하잖아. 포인트로 많이 하지. 맞아. 엄청 꽂던데 요즘 애들. 아 마마무 좋아. 그래 맞아. 저빈 엄청 꽂고 아, 다녔어. 색색별로. 저빈 맨날 여기 딱딱딱 하고. 그래 바람막이 저렇게 좀 색깔이 알록달록했다고. 작년에 진짜 많이 입었어. 내가 여름 거를 겨울까지 쭉 입었지. 추워서 죽는 줄 알았어. 멋부리느라고? 어 멋부리느라고. 바람막이에 힙합 바지 막 있죠. 남자 애들 진짜 다 그렇게 입었어. 여기 요즘 다시 돌아와서 저 청자켓 입는 애들이 엄청 많더라. 상상 진짜 입은 것 같아. 나는 이거 유행하기 전부터 입었어. 핏 자체도 좀 달라졌고 디자인도 살짝 달라지고. 나도 샀는데 안 어울려. 옛날에도 안 어울렸어. 그래서 안 입었어. 아 근데 좀 촌스럽지 않아? 청청? 애들이 촌스럽다고 하긴 했는데 나는 예쁘다고 생각해서. 옛날에는 이렇게 오버핏도 아닌데 부한데 약간 80년대 엔지니어 같은 느낌이잖아. 우리 때는 옷에 파묻혀 있는 느낌? 옛날만의 감성이 있달까? 그때 옷 좀 버리지 말까? 자유롭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뭐 굳이 뭐 영화를 누려야지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잘 이루어서 살아가면은 지금 애들보다 더 과감했고 개성이 더 뚜렷하다고 해야 되나? 아 근데 나도 인정. 자유롭게 사는 건 인정. 근데 저 때나 지금이나 뭔가 가치관은 비슷한 것 같아. 90년대는 좀 제약하는 게 되게 많았잖아. 뭐 하지 마라, 뭐 하지 마라, 꼭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막 이렇게. 근데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게 더 멋있어 보였던 것 같아. 난 이게 멋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게 멋있잖아. 남 눈치를 보는 사람도 많아서 자기 입고 싶은 대로 못 입고 막. 근데 난 그러지 않지. 정말 패셔너블합니다.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옷을 입고 다닌 거에 대해서 정말 존경하고 돈 받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 저런 멋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계셨었는데 다시 그 젊었을 때 그 마음 가진 그대로 다시. 저는 90년대 패션 되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. 개성 있다. 꾸미는 것도 그런데 말하는 것도 되게 소신 있었던 것 같아요. 말 잘한다.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또 그걸 배워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닐까? 감사합니다. 자, 박수. 많이 보고 배웠습니다. 네.